아시아이별 보아의 일본 진출은 한류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아가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 대륙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수만 씨가 조만간 보아의 중국 진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이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보아가 한복을 입고 앉아있는 한 장의 사진.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진 이 사진을 두고 네티즌들은 드라마 공출연설을 제기하며 보아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진은 새 앨범에 실리는 사진임이 밝혀졌지만 보아의 연기자 겸업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해 조만간 중국 진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류보호대책 세미나 도중 이수만 씨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보아가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됩니까?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시죠. 아, 그거는 저희가 그 등록이 돼 있는 회사라서요. 아. 계약이 될 때까지는 아직 계약은 예, 계약이 돼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그것은 아,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그걸 곧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보아는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 친근한 이미지로 접근하기 위해 연기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보아의 해외 진출은 처음부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SM은 이를 위해 보아에게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 보아가 10살 때 저희가 세운 프로젝트인데 그로부터 3년 후에 데뷔를 했는데 저희가 드린 돈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정확하게 뽑아보지 않아서 30억에서 50억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30억에서 50억의 예산이나 사용되는 금액이 투자 금액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한류까지 안 가더라도 어쨌든 그 10조 원이 넘는 그리고 4억 5천이 넘는 더 나아가서는 13억의 인구를 바라보고 중국과 또 아시아에서의 성공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는 그 마켓 비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30억에서 50억이 필요한 그러한 보아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보아의 연기 도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소속사 측도 이를 염두한 듯 올 여름까지는 새 앨범 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진출에 성공한 SM 엔터테인먼트 측이 과거의 경험을 살려 치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보아의 연기 도전과 중국 진출, 나아가 아시아 진출까지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이선영입니다.